여기 지금 4월 12일 13일 날 정식한 부지포 터널 코스인데 네. 터널을 벌써 벗기셨네요. 사실 뭐 지금쯤 되면 사실 다 벗기긴 하는데요. 오늘 벗긴 거는 그 겨순 제거 한번 한 다음에 그리고 살충제랑 약을 좀 해줬습니다. 해준 다음에 내일 다시 씌울 생각입니다. 이게 지금 몇 가지 품종이었죠? 지금 요 밭은 이제 터널 시범포인데 11개 품종이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이게 아직 생육 초반이긴 한데 좀 뭔가 차이점이 있나요?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? 되게 이제 다양하게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넣어봤는데요. 이제 당연히 이제 농약사 하고 있고 해마 테스트 하니까 뭐 어느 정도 품종 특성은 알고 있었는데 그 키에 따라서 터널에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예, 확실히 키 큰 품종들이 터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호를 별로 안 하시는데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요. 좀 너무 그 온도가 잘 잡히니까 너무 빨리 자라가지고 위쪽으로도 너무 금방 터널을 벗겨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뿐더러 혹시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은 뭐 바람이나 이런 거를 뭐 터널이라도 벗겨지게 되면은 뭐 쉽게 부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줄을 못 친 상황이니까. 네네. 그래서 키 큰 게 조금 불리하구나를 느끼긴 했습니다. 터널에서는요.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사실 그 이제 개인 취향입니다. 저는 그게 빠른 품종을 좋아하진 않거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속도보다는 조금 그 많이 달리는 걸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이 품종이 이제 티타스트롱이란 품종인데 확실히 그 조금 이렇게 자람새가 키가 확실히 작고 가지가 많이 벌어. 네, 가지가 지금 현재 겨순 제거를 어제 했기 때문에 조금 덜 보이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품종에 비하면 가지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. 되게 짱짱하고 키가 작아서 지금 네네. 보면은 터널 다시 씌우실 거잖아요. 네네. 한참 더 터널에서 키울 수 있겠네요. 최소한 열흘 정도는 씌워놓을 생각이거든요. 최소. 네. 일라이트 부직포가 아무래도 이제 열에 의한 피하가 좀 적다 보니까 늦게까지 할 때는 일라이트가 좋기는 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또 늦게까지 할 때는 키가 좀 작은 품종으로 하면 네네. 터널에 더 오래 키울 수 있으니까. 네네. 아, 이거는 지금 좀 키가 큰 품종이네요? 네네. 지금 아까 방금 본 품종은 이제 아직 터널에서 한참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좀만 더 키우면 천장이 닿겠네요. 지금 사장님께서 이 쫄대를 되게 높게 해서 괜찮지. 저희가 2m 70짜리를 썼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270... 쫄대를 좀 짧게 하시는 분들은 천장이 금방 닿겠네요. 네. 비닐 터널이나 이런 거 하시면. 또 비닐 터널 했을 때 아직 그 날씨가 안 잡혔는데 금방 자라면은 또 비닐을 벗겨줘야 되잖아요. 네. 비닐을 닿으면.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터널 하실 때 그 사실 5월 초만 돼도 벗기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. 그 이제는 죽지 않아 이러면서 벗기시는 분들 많은데 그 아침 온도를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는 씌워주는 게 좋거든요. 최저 온도가 아직까지 많이 낮을 수 있으니까. 네, 한 15도 이상.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5월 달도 하우스랑 노지랑 비교하면 하우스가 훨씬 빨리 크잖아요. 그렇죠. 예, 같은 개념이거든요. 그 터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소형 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건데 하우스를 미리 벗길 필요는 없죠. 냉이 안 받는 온도가 됐다고 해서 굳이 벗기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. 네네. 예. 생육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. 그러니까 끝에 달 때까지는 키우는 게 좋죠. 끝에 달 때까지는 여기. 다만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봐야 될 텐데 그 방제 타이밍도 좀 잡아야 되고. 여러 가지는 있는데 어쨌든 할 수 있다면 날이 조금 괜찮아졌다고 벗기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한 늦게까지 씌워놓는 게 분명히 생육에 더 유리합니다. 예, 참고로 5월 달에 터널 하신 분도 제가 몇 분 봤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정말로. 근데 보통의 상식으로는 5월 달에 왜 터널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근데 이제 아침 온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하여튼 너무 일찍 벗기지 않도록. 어쨌든 사장님께서는 방금 본 품종하고 이 품종 중에는 아까 좀 키가 작은 게 저는 그냥 터널 하시는 거죠. 분들이 그 항상 키 작은 걸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판매만 사실 터널만 봤을 때 올해 처음 해본 거거든요. 근데 해보니까 사람들이 키 작은 거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를 느꼈습니다. 농사라는 게 해봐야 아는 게 조금씩 있네요.